아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맛없는 풀떼기만 먹고 살아요? 아니 미안하다 아들. 엄마가 오늘 더 맛있는 풀떼기 캐러 뒷산에 또 올라갈게. 엄마 아빠 이번에도 준비물 못 사가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요. 미안하다 딸. 매번 가난한 우리 집 때문에 준비물도 못 챙겨가고 아빠가 어떻게든 돈 구해올게. 여보 우리가 돈을 어디서 빌려요? 여보 걱정 마. 우리 큰형이 앞집에 살잖아. 가서 내가 돈을 좀 빌려볼게. 그건... 엄마! 아빠 앞집에 큰 부잣집이 큰아빠네 집이었어요? 에? 진짜로? 그래. 그 집도 우리 가족이야. 이젠 우리 가족이 가난해서 상대도 안 해주지만 말이야. 우와 대박! 그래도 아빠의 형이잖아요. 아우 내일 고기 반찬 먹는 걸까? 그럼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올게.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. 계세요 형님. 뭐야 누구야? 아, 저 여맨이에요 형님. 응? 잉! 우와 집이 대박 크네. 아 형님 집이 진짜 좋네요. 뭐냐 이 녀석 꼬라지 좀 봐라. 못 본 사이에 그지꼴이네 그지꼴이야. 아 저기 큰형님. 아이 누가 네 형이야. 난 너 같은 거지 동생 둔 적 없어. 아, 아 형님. 아이 아이 이, 이, 안 떨어져? 냄새 난다고. 아우 고약해. 아이 한 번만 저희 가족들을 도와주세요. 애들이 학교에도 준비물도 못 챙겨가고 매일 아내가 키운 잡초 같은 거만 먹고. 아 제발 도와주세요. 저희 아이들을 좀 떨어지라니까. 형 제발. 너희 가족이 가난한 걸 왜 나보고 도와달래. 우리 집도 돈 없어. 당장 나가. 아이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님. 제발요. 그래도 제 친형이시잖아요. 제발 이렇게 빌게요. 이 녀석이 당장 나가래도. 아빠 이 거지는 뭐야? 어 너가 우리 형 아들이구나. 어렸을 때는 많이 봤었는데 야 많이 컸네. 냄새나. 아이 거지. 아 진짜 냄새. 아이, 빨리 쫓아내요 아빠. 아이 거지라니. 난 너의 큰아버지란다. 고기마 헛소리 그만하고 빨리 나가. 아이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지 저희 가족들을 도와주실 건가요? 제발 제가 재취업이 될 때 되는 날까지만이라도 제발 부탁드릴게요 형님. 이렇게 싹싹 뺄게요.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저희 가족들을 도와주세요. 하라는 대로? 그럼 정말 다 할 건가? 아 물론이죠 형님. 아 여보 미안해. 우리 형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아휴 그런 걸 하게 만들어서 말이야. 여보가 뭐가 미안해요. 우리 다시 일어설 때까지 열심히 해요. 에이 아줌마 당장 밥 차리란 말이야. 어? 배고파 죽겠네.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? 우리 아저씨 냄새나니까 나가!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나갈게. 여보 힘내. 야 아줌마 당장 밥 차려. 나는 아 아줌마가 아니라 에이 진짜 빨리 차리란 말이야. 빨리 차려. 당장 차려드릴게요 도련님. 에? 아이 뭐야 이거 맛없잖아. 그럴 리가 없는데. 아
아, 역시 거지라 그런가 입맛이 아주 형편이 없어. 어, 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한국에서 가장 제일간 인류 요리사가 차려준 밥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떡나물 같은 음식은 못 먹는다고. 에이 진짜 식탁도 엎어버리. 그거 아줌마나 먹어 알겠지? 나 간다. 그래도 맛있는데? 자자 찰스야 착하지. 밥 먹자. 착하지. 자.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? 우리 찰스한테? 아니 그게 아니라 개밥을 주시라고 하셨잖아요 형님. 이런 쓰레기 같은 사료를 우리 찰스 보고 먹으라고 한 거야? 우리 찰스는 명품 사료만 먹는다고. 에이 자네가 먹고 가. 형님 그게 무슨. 어?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하지 않았나? 이 개사료 자네가 한번 먹어보라고. 먹어. 제가 며칠 동안 구워 먹으라니까. 형님 제가 며칠 동안 구웠지만 개사료를 먹으라뇨. 빨리 먹어. 꼬리 우스꾼 그래. 이거 그냥 개구만 개. 이 방 좀 봐봐. 우와 대박 엄청 좋아. 여기 컴퓨터도 최신형 컴퓨터잖아. 우리는 매일 돌멩이 가지고 노는데 여기 닌텐도도 있어. 우와. 에? 아 뭐야 이 거지 원투는. 뭐? 어? 거지 원투? 아니 오빠 참아. 큰아빠들 아들이래. 우리가 싸우면 엄마 아빠가 곤란할 거야. 아 너희가 그 거지 집안의 기생충들이로구나. 뭐 하는 거야? 너 감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? 예, 그럼 지금부터 한 대 맞을 때마다 내가 천원씩 줄게. 콜? 그래도 우리 여동생을 그렇게 하다니 내가 용서. 천원씩? 콜? 아 간다! 상담배기! 오! 배기! 자 두 대 때렸으니까 2,000원 받아라! 우와 2,000원이다! 죽어! 더 때려줘! 3,000원! 4,000원! 우와 맛있어 맛있어! 맛있어 맛있어! 와 저희 돈 없어도 되니까 이제 이런 거 그만해요! 오빠, 저 그냥 학교 안 다녀도 돼요. 에휴. 얘들아. 제가 빨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빠 도와서 일할게요.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탈게요. 얘들아. 아빠,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. 아빠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만 당하지 않았더라면, 내가 능력만 있었더라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. 돈이 문제야 돈이. 저 사람도 우리 가족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. 아저씨 힘내세요. 제가 돈은 얼마 없지만 힘내세요. 나머지 돈은 우리 애들 준비물이라서 다는 못 드리겠지만 이거라도 받고 힘내세요. 저기요.
정신이 좀 드세요? 제가 또 쓰러졌나 보군요.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던 걸요. 병원비는 제가 애들 죽비불 살 돈인데 제 전 재산인데 다 털어서 다 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또 전화해볼게요. 잠깐. 네? 이거라도 가져가세요. 아, 씨앗?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까 가지세요. 아, 네.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. 여보 나왔어. 애들아 나왔어. 여보 걱정했어요. 사실은 이 앞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느라 좀 늦었어. 그 병원비로 있는 돈을 다 날려버렸네. 미안해. 에? 준비물 못 사줄 것 같아. 그리고 이거. 이게 뭔데요? 무슨 씨앗이지? 이게 도대체 뭐예요? 씨앗? 살려줘서 고맙다면서 그 거지 아저씨가 나한테 이걸 주시더라고. 돈을 다 써서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고작 씨앗? 고작 씨앗? 정신 좀 차려라. 너 가장 맞냐? 그럼 그냥 우리 집 뒷마당에 그냥 심어요. 김야, 요루루 너희가 정성스럽게 키워봐. 갑자기요? 에? 저 한 번도 심을 키워본 적 없어요. 나도 귀찮아요. 그리고 저 씨앗이 뭔데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. 그냥 볶아 먹읍시다. 이 씨앗이 다 자라서 리아처럼 근사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요루루처럼 예쁜 꽃이 될 수도 있잖아. 궁금하지 않아? 알았어요. 줘보세요. 그리고 우리 가족들, 아빠가 정말 미안해. 아빠가 맨날 이렇게 멍청하고 착해가지고 맨날 손해만 보고 가난한 건 다 내 탓이야. 아니에요 아빠. 진짜 이건 솔직히 아빠 탓이긴 한데 우리 가족 힘내면 되죠. 오빠 분위기 파악 못해? 오빠 티야? 여보 어딨어? 발 대고. 우리 가족은 여보만 있으면 돼요. 고마워 여보. 내가 바보 같지만 이렇게 항상 사랑해줘서. 전 아니에요. 여기다가 심으면 되는 거겠지? 얼른 심어보자고. 그럼 오빠가 땅을 파봐. 자. 여기다가 씨앗을 심어봐. 자. 됐다. 그 다시 덮어주고 물 부어봐봐. 자. 엄마! 이렇게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떡해! 원래 식물은 물 좋아한다고! 그래도 그렇지! 이렇게 많이 부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! 뭘 죽어! 야! 저거 봐! 이야! 이렇게 빨리 자랄 수가 있나? 우와, 신기해! 대체 어떤 게 열리려고 이러는 걸까? 얘들아, 씨앗 심으라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워? 응?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